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계속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문보다 일단은 전화 상담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상담한 게. 신당에 네. 선생님 사진이 엄청 많은데 네. 자기애가 강하신 것 같아요. 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 작두타고 막 이런 때든 사진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진들, 저기 제일 처음 수습고 됐던 사진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제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나이 네. 오픈해도 돼요. 나이 저 아니, 피부 비결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사실은 진짜로 피부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안 좋죠. 무당되기 전에 제가 뷰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다닌다고 막 햇빛 보고 이러니까는 약간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사땡이에요, 사땡. 와, 피부가 진짜 좋으신 거네. 그래, 사땡. 근데 있잖아요, 시집 한 번 안 가봤거든요. 아, 아직 미혼이세요? 네. 엄청 바쁘신가 보다. 바빠요. 아침부터 사실은 지금 한 7분 정도 네. 상담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또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엄마! 꽝! 응? 엄마! 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너 뭐냐 얘? 동자가 놀러가 가버려가지고 어디야? 할머니랑 가자고 그래갖고 왔어요. 반갑고. 아니 오늘 온단 말이 없었거든요. 아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자 나왔다. 동자 놀러 왔어요. 동자 오셨구나. 기가 찬다니. 말도 없이 저희 딸입니다. 인천에서 갑자기 오신 거죠? 할머니 빨리 있어야지. 할머니 하와이 타고 놀러 왔어요. 올라가요. 네. 아버지 오시면 밥 먹고. 어, 밥 먹으러 가야지. 아빠는 밥 먹으러 가자. 네, 놀러 가요. 손님 가요? 네가 지금 이러고 내려왔는데 엄마가 볼 수 있겠나? 한연정, 너가 홍길동이냐? 한연정! 홍길동이 왔어. 아니, 나 1호선 타고 어디 내려가고 가고 있다. 6시에 가면 이 사람들하고 바깥이 못 먹겠어요, 너 빨리 먹어. 아니, 6시에 가라고 놨던 이유가 있는 거야.
많이 벌었죠? 더 쓰고 올게요. 네? 많이 벌었죠? 더 쓰고 올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남포동 가려고요. 아, 남포동이요? 남포동의 젊은 이의 거리. 할로에 이제 남포동 젊음의 거리 꽃도 인사해. 같이 가요. 레고 레고 가방 들고 따로 오세요. 레고 같이 가요. 얼마만에 파크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신나니?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그 꽃분이네 나오잖아요. 네네. 우린 동훈이네를 알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볼 계획이에요. 양말도 사고. 오늘 돈 쓰는 날. 열심히 상담하고 돈 쓰는 날.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쏘라. 아, 쏴야죠. 한 년 전 네? 그 차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가면서 이제 청바 연습하자. 죽을라네 또. 귀여워. 알 밑으로 정신을 별 밑으로는 이성기시 흔들어서 나란님 지정 원래도 4월 본명 달의 공수가 조사을날 깔았다. 아가 좋겠네. 아이고 좋겠네. 눈이 시키. 선생님 꿈이 뭐예요? 꿈이요? 저는 진짜 몰라. 다른 사람 무당분들이 이거 보고 욕해도 상관없다. 저는 지금도 바르게 가고 있고 바른 무당이요. 그리고 저한테 돈, 제가 돈 많이 가지고 한 사람 좀 연락하세요. 진짜로. 나눠주면 나눠주고 하지. 그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르게 가는 무당이요. 사실은 제가 업이 많아서 전생에 업이 됐든 업이 많아서 무당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지 않으면 이게 또 내려갈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날 때 그때쯤에 제가 진짜 그 무당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저는 하고 갈 거거든요. 또 하고 내일은 또 아침에 가서 새벽 5시에 출발해야 돼. 됐어? 네. 응, 됐어. 어,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 짜자. 양말 좀 샀어? 명동 갔네, 명동. 갔다 올라오면서 갔다. 갔다 올라오면서 갔다. 남포동에 오면 이거 꼭 먹어야 해요. 어, 착해라. 맛있다. 내년 잘생겨서 준다. 아니, 아줌이도 부르라고 하더라. 맛있다. 나는 먹고. 술 한잔 하자. 정말 드세요. 드시고 찍어, 돼. 뭐 요즘에 그 방송 그거 있잖아. 한 입만. 진짜 맛있어요. 피디님도 드셔야 되는데 어떡해요. 연정아 만 원씩 밖에 안 한다. 팍다. 어, 진짜로. 어, 그림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나한테 안 맞겠다. 진짜 이런 게 최고예요. 아 이거 땀 많이 흘리고, 어, 땀 많이 흘리고 그 땅에서 일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최고야. 선생님은 왜 나와 계세요? 아 여자들 옷 사는데 뭐하러 따라 들어가요? 내 취향 아니야. 이제 저것들이 막 들어가면 막 한 30분 막 한 시간씩 걸려가지고.
우리는 국제시장에 동훈이네로 갈 거예요. 동훈이네요? 네. 어, 올라가야 될 거 있어요? 위로? 아니. 위로? 여긴가? 올라가다 오면. 이 5kg를 업고 다니는데 진짜 무거워 죽겠어, 무거워 죽겠어. 얘가 5kg예요? 네. 아유, 힘들어. 찾았다, 동훈이네. 어, 로또야. 아, 야, 로또인가 봐. 예, 로또. 로또. 아가나 진짜. 아그석했네. 아그석했네. 아이고, 맛있어. 억수로 똑똑한데 어떡해요? 오짜 아이고 맛있어. 어이구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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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통절미가 바닥창이든가 지금 아닌데 아이고 그 참, 국제시장에서 뽀뿌니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훈이네가 있어요. 아니 위로 올라가도 금방이던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번 이렇게 돌아 올라가고 이거는 금방 바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 엄마, 또 내가 아는 계단. 그 내가 그니까 계단 올라가다 쳐가지고. 내가 아는 까 로또를? 선생님.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니. 한 해 다른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계단이 또 무슨 등산 수준이네요. 기도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놀러 온 거 맞으시죠? 분명히 놀러는 왔는데 이거 무슨 기도 가는 거지 맞잖아요. 현정아 이거는 포동 가자 그랬어. 간다. 야, 지구야, 3년 전이 얼마나 궁금하냐? 네.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었어. 어?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준다고 가벼운, 이쪽 걸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 줘, 그래. 들어줄게. 딱 들으니까는 이게 더 무거워요. 그랬더니 무거운 걸 주는 거 있지. 하니까 참 어제 Thank you.
치도 난데. 아까 떼고 가서 안 쓴 거 아니야? 아우, 치도. 아, 오늘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여기 서리와 신당 거기에 한 보살은 괜찮아. 한 연장 아직 이만큼 남았어. 한 연장 아직 남아있어. 오늘 신당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부산으로 날랐어요. 재명이 자주 있어. 저 옷 어때요? 옷 어때요? 아, 예뻐요.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신부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기도 다닐 때 입으라고 선물해 주셨는데 놀러 나올 때 입었습니다. 기절하시겠다. 서울 신당 신도님들은 이런 선물을 참 잘해줘. 막 맞아요. 머리핀, 뭐 귀걸이, 옷, 양말 그런 걸 참 많이 해. 제자 같은 세월을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진짜 저희 신의 세월과 같이 온 신도님들이 거의 다 과반수라서 감사드리지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이나 기쁜 아, 진짜 눈물 난다. 아. 밥 먹었는데 벌써 울어. 울고해 울고. 맞죠. 다른 것보다 진짜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저의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사랑합니다 신도님들 감사드려요. 진짜 해우 신당 신도님들 최고. 저희 엄마가 제가 뭐 제자가 되는 건 알고는 계셨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사실 왔고 근데 굿당이라고 처음 와보신 거예요. 제가 제자 되고 처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지정할 때 그때 이제는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거 알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진짜. 근데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저희 엄마 청송심 씨의 심정순 여사님인데 심청자 순자를 쓰시는 신 여사님. 너무너무 철이 늦게 들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제작기를 가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도 이제 엄마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조금만 더 제가 오를 때까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바라는 대로 진짜 모든 길로만 갈 테니까 그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로 제가 효도를 좀 할 수 있게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렇게 철이 든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시고 아빠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아유 강남에 야, 그런... 소텔에 있어 소텔에. 이럴 줄 안 되겠네. 낫죠? 이하죠? 낫죠? 이렇게 해서 끝. 오, 간지나는데?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안 되고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부분도 나는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진짜 이랬다 그냥 난 미안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그래서 회식 아니 회식 마감잔으로 짠! 짠!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뵐게요. 넌 뭐 하는 거야? 아름이 왔다.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면서. 아 근데 동네 너무 좋아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다 심었어? 선생님 기호야 누구잖아. 선생님 집에 안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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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 잔 한번 좀 쪄시네요. 예? 좀 쪄시네요. 오라 막걸리 한 잔으로 한번 꽉꽉 꽉 꺼주세요. 아버지 생각나네. 아버지 원망했어요. 부끄럽긴 한데 세상 만사 막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일 처음에 산전 수전 수준조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뭐 안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 술 된다 이거 술 된다 이거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전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귀인이 붙고 사람들이 덕을 주는 그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또 전사장 역할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해서 버는 수도 말이 하고 싶은데. 올해 운이 좋단 말이야. 보따리. 올해 운이 좋고 일한 지 얼마 됐노? 선생님 원래 술 드시고 점사 안 보시나요? 안 봅니다. 술 먹으면은 안 봐요. 술 먹으면 안 보는데 욕심내네. 욕심 내 거거든. 안만 해봤자 다 편집이 돼.